너의 친구들이 만들고 있니? 너를 뚱뚱하게 만들고 있니? 또는 유지하고 있니? 너를 어떻게? 슬렌더. 날씬하게 유지하고 있니?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있는데 뭐 친구들이 뭐 패스 많이 먹니? 이런 얘기 하나 봐.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이야. 근데 뭐에 따르면? 새로운 리서치, 연구에 따르면 obesity, 비만이 뭐 할 수 있어? can spread, 퍼질 수 있죠. 사람에서, from 뭐뭐에서 뭐뭐까지죠. 사람에서 사람으로 퍼질 수 있죠. 어디서? 소셜, 사회적인 네트워크에서. 친구를 따라서 퍼질 수 있다는 비만. 네, 다음. impact, 실제로 만약 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 overweight, overweight가 뭐죠? weight, 무게가 overweight다니까 뭐야? 과체중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체중이 되면 그의 친구도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과체중이 되는 거죠. 왜 이것이 할뿐 발생할까? 일어날까? 하나의 explanation, 하나의 설명은 대대하다. 뭐냐면 우리가 체인지 바꾸는데 뭘 바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무슨 생각? 무엇이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의 타입인지. 바이아인지 몸의 함으로써 합니다. 뭐함으로써? 몸으로써 사람들, 어떤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몸으로써. 우리 주위에 뚱뚱한 애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치? 네, 그래서 뭐 할 때? 한 close, 가까운 친구가 될 때, 뭐가 될 때? 과체중이 될 때, fatness, 뚱뚱함이, 뭐로 보이다죠?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 어떻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 친구가 뚱뚱하니까 괜찮나 보다 그랬을 거야. 그래서 또한 만약 네가 가지고 있으면 뭘가 있으면 많은 뚱뚱한 비만의 친구가 가지고 있으면 뭘 가지? 건강 언이 붙으니까 건강하지 않으니지.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이죠. 식습관을 가진 뚱뚱한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너는 be likely to 하면 뭐할 가능성이 있다. 뭐할 가능성이 있다. 뭐 할 가능성이 있어? adapt, adapt, 채택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뭘 채택할 가능성이 있어? 그들의 삶의 스타일을 또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 노는 거죠. 그치? In reality, 실제로, 중요한 게 하나 나왔는데, 더비어급, 더비어급이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이거 공부했냐? 아직 안 했나? 네. 더비어급, 더비어급은 무모할수록 더욱더 무모하다. 무모를 할수록 더욱더 무모무모하다. 내가 뭐하면 뭐할수록 더 많이 뚱뚱하면, 뭐가 뚱뚱하면 더 많이 뚱뚱한 친구를 네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아까 라이크를 못 말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 뭐할 가능성이 있어? 너도 뭐할 가능성이 있어? 뚱뚱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좀 이따 보고 라고 연구가 서제스트,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스터디 연구가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다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쓸 테니까 같이 합니다. 김가연 연구원, 뭐야? 뚱뚱하니까 다음 몇 번? 1번. 1번, 행복해진다? 2번. 2번, 뚱뚱해진다. 2번, 1번은 TF? T, 2번. F, 3번. T. suggest가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아까 설명하려고 안 했는데, 나왔네. 제안하다는 표현도 있고, 암시하다는 표현도 있어. 사실 아까 suggest가 암시하다는 표현인데, 아무튼. 나의 부모님은 내가 포기해야만 한다고, 그 계획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뭐지? 제안하는 거죠. 맞아요. 그 연구가 레드 와인이 좋다고, 건강에 좋다고 원과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건 암시하다가 정확한 편이지. 3번에 더비어급 못 마실 때도 못 마신다고 했지. 더 more 유익. 네가 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넌 어떻게 할까? 더 faster you get. 넌 더 뚱뚱해질 것이다. 더비어급